충분히 밸류에이션,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스로만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방법을 꼭 갖고 계시길 바라고요. 나만 못 버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뛰어드신 분이 진짜 많은데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게. 투자를 하기에 본인이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100만 원을 하시더라도 내가 1억 투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가볍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경험 없이 시장이 한참 올라올 때 그냥 사면은, 그리고 좀 빠지더라도 기다리면 올라오는 장이었잖아요. 2020년, 맞습니다, 21년. 맞습니다. 우리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들어왔다가 이제 이번에 큰 코를 다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후회를 하기 시작하고요. 뭔가 잘못된 투자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여기에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잘하는 투자가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 방향성만 어떤 기댄 투자, 그건 반쪽짜리예요. 사실은. 네. 여기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스로만의 어떤 밸류에이션의 방법을 꼭 갖고 계시길 바라고요. 지금 엄청 조정받고 힘들잖아요. 이때 그냥 막 계좌 보면서 막 너무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한번 내가 밸류에이션 같은 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되고, 밸류에이션 공부는 뭐 기관들만 하는 거 아닌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되게 그러니까 그 먼 네.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식 투자는요, 중학교 수준의 학력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너무 기술 혁신, 앞으로의 뭐 새로운 변화, 트렌드, 이런 것만 우리가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잠깐 쉬면서 저는 어떤 세상의 큰 변화에만 너무 편승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주식 투자의 어떤 그 근간은요, 아주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어떤 기본 원칙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원칙을 세우려면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공부의 가장 핵심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공부입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A를 갖고 있으면요, 그거는 솔직히 갬블과 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방향성과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기본 원칙을 가지고 올해는 그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셔서 꼭 수익률 꼭 만회하시기를 저는 꼭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근데 그 밸류에이션 쉽다, 네. 계산하는 게 쉽다 하시는데 모르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아,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PER 10배면은 그냥 뭐 저렴 뭐 12배 뭐 이 정도면 뭐 그냥 네, 네, 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PER로 그냥 그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자는 말씀이신 건지 네네. 아니면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볼 때 일단은 처음에 매출을 봐야 돼요. 네, 매출을 보고 매출을 브레이크다운을 해야 됩니다. 이 매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시장에서 이 회사의 어떤 밸류를 어디에 많이 주고 있는지 그걸 일단 보시고, 그래서 매출을 일단 잘 분석하시고요. 그 각 사업부마다의 매출을 분석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건 지난 10년 동안의 이 회사의 어떤 히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매출과 마진 구조를 일단 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비슷한 피어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어들은 지금 어떻게 밸류를 받고 있는지 피어를 또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 회사한테 주고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이 있잖아요. PR 10배든 PBR이 얼마든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런 과정을 계속 하면 어느 순간 본인만의 어떤 이런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생기고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안 해보셔서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통 그 나와 있는 우리 그 HTS라든가 이렇게 기업 정보 보면은 PBR 뭐 1. 몇 배, PER 12배, 13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재무 구조, 매출과 이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성장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 다음에 현재 PER 12배가 적정한 건지, 적정하면 다 왔으면 팔아야 되는 거고, 고평가되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더 갈 수 있다. PR 8배까지 갈 수 있는. 이거는 방향성이거든요. 이거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 회사가 지금 10배, 12배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15배, 20배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방향성이고, 근데 이제 20배라는 거는 내가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이 정도 가치가 나와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애플이 2020년 전에는 PR이 15배에서 20배 사이에서 움직이는 회사였어요. 진짜 많이 올라왔을 때 23배입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지금 PR이 30배 가까이 돼요. 최근에 빠져서 27배인데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애플의 어떤 그 혁신과 지배력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거와 지금이 뭐가 다르고, 그러면 지금 애플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매출 이렇게 보면서 아 12배, 13배 이거 가지고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발생되고 있는 주요 매출, 사업, 여기에 성장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네네.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여기서의 매출 구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성장이 있는 거니까. 네, 지금의 PER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거라면. 네네. 성장이 없는 거니까. 네, 그렇죠. 10배든 12배든 아 더 이상은 안 되게 여기가 끝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끊임없이 밴드 안에서 갇히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그 밴드를 뚫는 게 있고 그 리레이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서 계속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는 또 눈이 생깁니다. 네. 네. 자, 그 이제 이번엔 그 이사님께서 이제 종목을 이제 픽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그 다음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출을 제일 중요해서. 아, 매출. 매출의 성장률. 네. 매출 성장률을 일단 제일 먼저 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보는 게 이제 그 이익의 질이에요. 이 회사가 구조적으로 이익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뭐 잘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잖아요. 저는 그런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출과 이익의 질, 이 두 가지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되게 좋은 회사일 수도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정말 좋은 회사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익의 어떤 볼이 너무 커요. 이익의 볼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애플처럼 이익이 구조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완전 재평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비메모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계좌가 이미 많이 손실이 나 있는 분들. 네네. 근데 이 멘탈 관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자, 이거 판단해서 다른 종목으로 앞으로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뭐 손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걸 못 움직여. 왜냐면 손실 확정을 짓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일어났는데도 이 종목을 살 건지 갖고 있는 건지 그럼 그 종목을 계속 갖고 계시되 너무 계좌가 무거우면 반등을 위해서 조금 일부 현금을 확보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손절매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분들도. 그래서 뭐 10%면 10%, 15%면 15%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은 무조건 손절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계좌가 녹아 있는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기회에 손절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부라도 장이 패닉으로 갔을 때 본인의 재산을 좀 지키는 그런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뭐 그렇게 크게 손실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 저도 많이 봤죠. 많이 있습니다. 네네. 최악의 그 손실 경험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리먼 때 그때 마이너스 30%가 났죠. 마이너스 30%? 예, 리먼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대응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절매 가이드라인을 그때 만들었어요, 저도. 저도 2008년도 때 그냥 손절매 가이드라인 없이 주식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패닉이 오니까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 제 멘탈이 관리가 안 됩니다. 네, 계좌도 남아나지 않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언제나 그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건 손절매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 비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멘탈이 안정돼야 또 다음에 투자의 어떤 그 결정을 할 때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지금같이 뭐 한 달에 막 20%씩 빠지고 그런 종목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훨씬 우리 어떤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될 것이고 신흥국 쪽의 돈들은 전부 이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네. 그러다 보면 신흥국 시장은 안 좋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근데 또 요즘 한국 시장이 오히려 작년에는 미국이 좋았지만 올해는 한국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밸류에이션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네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만이 원타입이라고 보는 시각은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엄청 좋았잖아요. 예, 구조적으로 좋았는데 이것도 약간 자금 유동성 효과가 있는 겁니다. 쏠림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균형 잡게 한국도 좀 투자하시고 미국도 하시고 이렇게 균형 있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올해는 한국이 좀 아웃폼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일단은 반도체가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기업들의 어닝이 굉장히 좀 스테이블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작년까지죠. 작년까지 보통 그 성장주들에 대해서 투자할 때 기준으로 뭐 PSR, 그 다음에 뭐 PDR까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꿈의 네. 뭐 수치까지. 네네네. 이런 주식들은 일단은 다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많이 빠지기도 했고. 워낙 많아가지고. 네네, 그죠? 근데 예전처럼, 지난 2년처럼 막 파괴적으로 계속 오르는 사이클은 좀 마무리된 거 아닌가. 네,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계속 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되 결국은 그 펀더멘탈 네. 말씀하시는 그 밸류에이션. 네. 아,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겠네요.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도 밸류에이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해서 맞았으면 계속 그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거고 틀렸으면 한번 또 틸팅해서 바꾸면 되고 그 공부를 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좀 알려주시면 뭐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면 어디에 어떤 것을 참고로 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증권사 산업보고서를 많이 읽으시라고 합니다. 산업보고서? 네, 산업보고서부터 많이 읽어보시면 감이 조금씩 와요. 네. 그 다음에 산업보고서 읽다가 아 그럼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면 종목보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순서로 많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그 한국에서 그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 뭐 단기 트레이딩 아니면 뭐 스윙, 네네네. 장기 투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일단 장기 투자는 한국 시장에 안 맞는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단기 투자가 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들인데요. 어떤 종목도 대형주도 장기 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장기 투자의 전제 조건은 종목을 발굴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시고 그게 안 되신 분들은 이제 트레이딩이란 말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이 오르면 좀 팔고 많이 빠지면 좀 사고 이런 게 좋은데 저는 개인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트레이딩에 얽매이면요. 누적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별로 안 난다고 봐요. 그래서 매매를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시길 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싶으면 일부 차익 실현해서 그것도 좀 현금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물타기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반대하고 계속 종목이 빠지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횡보하거나 반등할 때 그럴 때 편입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무조건 한국 시장은 트레이딩만 해야 되고 장기 투자는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적절히 섞어가면서 하고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종목 발굴. 거기에 있다. 매매의 기술은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적당한 종목 들고 있을 그 종목 숫자 이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30개 해가지고 네, 종목도 그러니까 대처를 못하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10개 내외로 봅니다. 10개 내외. 네, 네. 10개는 안 넘겼으면 좋겠다. 전업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 아니면 왜냐하면 저도 제가 한 20, 30개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저도 잘 어떨 때는 이 모를 때 있어. 내가 언제 넣지? 막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본업도 있고 하는데 10개 이상 한다? 저는 한 태반은 관리 안 된다고 봐요. 네. 지금 그 우리가 가상 자산, 가상 화폐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났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뭐냐면 그 적은 돈 가지고 내가 빨리 뭐 은퇴를 하든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이 적은 돈 가지고 큰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 가상화폐 같이 뭔가 변동성이 큰 리스크가 큰 그런 곳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하더라도 B2 그러니까 신용을 많이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이번에 되게 큰 코 다지신 분들도 네, 많이 있는데 네, 네. 이 신용을 쓰는 거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레버리지도 잘 쓰면 뭐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저는 레버리지는 일단 무조건 반대를 하는 편인데
스스로 굉장히 뭐 투자의 신처럼 매매를 잘 하시면 괜찮은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만약에 손실이 나는 구간에 들어오면 합리적인 어떤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는 가급적 안 썼으면 좋겠고 저는 뭐 가상화폐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투자를 절대 강요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이게 보통 포모라고 하거든요.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나만 못 보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뛰어드신 분이 진짜 많은데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게. 투자를 하기에 본인이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투자를 하니까 요즘에 너무 많은 어떤 뭐 미디어 이런 데서 우리가 투자를 굉장히 막 권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막 하는데 절대 투자를 강요받으시면 안 돼요. 스스로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자기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해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강요받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우리 주식 투자 하기 전에 이제 투자법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산정하는 법 이것도 훈련이 좀 돼야 되겠죠. 리포트 읽는 것도 네네. 훈련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이렇게 뭐 미리 그 실전에 가기 전에 뭐라고 하죠? 우리 그 가상매매 뭐 이런 모의 투자. 모의 투자. 모의 투자 이런 식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실전에서 그래도 왜 우리가 수업료를 내야 뼈저리게 배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전에서 배우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모의 투자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모의 투자를 하면 두 가지가 안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돈이 벌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실전에 큰 금액을 투자합니다. 한 번에.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 투자하면요. 건성건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닙니다. 이거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전으로 하되 금액은 적정하게 이제 스스로 굉장히 멘탈이 안 흔들 정도의 금액으로 하시되 100만 원을 하시더라도 내가 1억 투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가볍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안 늘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하되 1억의 마음으로 진지하고 어떤 진중하게 투자하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네. 지금 원래 이 이력을 좀 보니까 외환 딜러에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외환 딜러 며칠 안 해가지고 잠깐 했어요. 며칠 안 했어요. 네, 잠깐. 그 환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우리 환율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니까 네네. 지금 국내 투자만 하시나요? 아니면은 저는 국내만 합니다. 국내만. 네네. 그 어떻게 지금 어쨌든 1,200원대까지 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는 이게 또 반대였던 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오래 갈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요 환율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게 좀 있고. 중요합니다.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외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보면요. 뭐 1200원은 엄청나게 막 오버슈팅 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시장이. 근데도 그렇죠. 1200원에서 그렇게 오버슈팅 안 하는 거 보면 그게 한국 기업의 펀더멘탈상 그렇게 아직은 FX는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부분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국내 시장 우리 초반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년에도 대형 IPO 그다음에 올해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또 많은 IPO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 양은 자꾸 늘어나는데 수급은 뭐 그만큼 안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이 어려워진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하니 맞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외국인들이 수급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 1200원이라는 환율 이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1200원이라는 환율이 이렇게 히스토리하게 보면요. 외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환 때문에 코스피를 안 사야지 라는 레벨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그렇게 저는 걱정을 안 하고 만약에 막 1250원 놓고 1300원 근처 간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안 좋겠지만 지금 1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이 많잖아요. 주식도 엄청 주가도 안 좋고 뭐 페드가 긴축도 하고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도 1200원에서 크게 슈팅 안 하는 거 보면 저는 환율은 당분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네, 그럼요. 네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들어오는 어떤 트리거 같은 게 있겠죠?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의 어닝을 확인하고 실적. 네네네. 결국 진짜 우리가 계속 이 유동성이 끝나면은 실적장세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 우리 4개 맞습니다.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근데 이 실적장에서 오히려 그 상당히 주가가 오를 수 있다. 네. 그게 이제까지 네네. 우리 믿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믿음이 흔들리긴 했어요. 1월달 깨지면서 네네네. 이거 그렇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결국에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거 가지고 약세장으로 간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업들의 어닝이 스테이블하게 나오는 1분기 실적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의 안정을 찾을 것 같고 외국인들도 그걸 보면서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대세 하락이나 아니면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어떤 변곡점이 아니라 네네네.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서 네. 있는 맞습니다. 그 혼동의 기간이 있다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네,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당황을 한 건데 네. 결국은 그냥 실적장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장으로 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3,500을 넘어가는 강세장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고요. 올해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아니 말씀만 들어도 위안이 되는데요. 아, 네. 네. 그 말씀대로 잘 시장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네요. 안정화된 네네.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강세로 가면 되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해 주신. 근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 있는 상황이라 네네.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멘탈을 잡는 데 있어서도 네네. 그리고 자신의 투자 행위를 한번 되돌아보는 네네. 반성하게 하는 면에 있어서도 네, 이제까지 유진자산운용 김탁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